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강예고 어워즈 1부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상. 작번상은 실점을 막는 명품 수비로 승리에 기여한 선수에게 주는 수비 요정 상입니다. 저는 뭐 수비 요정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저도 한 명이 딱 떠오르겠네요. 이상은 후보 없이 발표하겠습니다. 수비 요정 이대호 선수입니다. 자, 수비 요정 이대호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품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수비 요정상은요, 특별히 상품이 있습니다. 응? 자, 요정 날개 그리고 요정 지팡이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늘 날겠는데 오늘. 날아가겠는데. 하늘 날겠어. 날아가겠어. 날아올라. 아,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격 선수인데 수비로 좀 많이 야구를 했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어쨌든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야수들이 공 잘못 던져도 다 잡을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대호 선수에게는 1루수 고정권이 함께 수여가 됐습니다. 아, 참. 잠시만, 1루 고정권 계속 쓰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걸 받으면 리치를 못합니다. 와, 진짜 무섭네. 2023 시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습에 매진하며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드리는 노량진 보안관상입니다. 아, 좋은 상이다. 야, 이거 그 최강의 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나온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거 탐난다. 노량진 보안관상. 야, 욕심 나. 저거 탐난다. 그 노량진 보안관상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성근 감독님 그리고 선성권 선수 그리고 신재영 선수까지 후보가 됐습니다. 노량진 보안관이 될 선수 누구일지 직접 발표해 주시죠. 누구. 공동수상입니다. 어? 공동수상입니다. 어? 오, 김성근 감독님과 선성권 선수.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아니면 받을 게 없는데. 아쉽다. 우와. 뭐야? 모자. 보안관 모자. 아니, 이거 돈 달라고 그런 거야. 아, 네. 감독님 이거 좋아하신대. 휘날에 받아야 되는데. 아, 네. 너무 빨라. 핵계가 받는데 그 다음에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단독으로 받아볼게. 감독님께서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상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감독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